저 근데 이경아 누나 쪽으로 좀 붙어라. 여기 지금 아유 주야야. 왜 너 지금 아유 주야야. 아, 누나랑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. 저는 이경이가 그냥 외동인 줄 알았어요. 다 그렇게 알더라고요. 나는 진짜 부채도 부채. 누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예?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아니 근데 미나 씨가 동네에서 좀 이경이 닮은 걸로 유명하시다고요? 닮은 아닌데. 닮았어. 웃을 때 특히 너무 닮았어. 웃을 때. 조카들도 있더라고요. 아, 닮았어. 이제 애 엄마들 모임을 하는데 한 엄마가 아 근데 쌍둥이 엄마 이희경 닮지 않았어. 진짜 그랬어? 네,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이제 그분은 제가 기분 나빠하는 줄 알고. 아 기분 왜 나빠하지? 이희경이. 남자 닮았다고 하니까 아, 저한테 같이 아 쌍둥이 엄마 미안하다 너 남자 닮았다 미안하다고 화가 나셨네. 그래서 저 진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당황해서. 에, 사실은 이경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오기 전에 누나하고 평소에 그런 걸 잘 표현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다. 맞아요. 아,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 번도 안 보죠. 어 지금 처음 봤다.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가족끼리도 사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집에서 굉장히 과묵하고 아, 진짜.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. 집안에 진짜 딸. 저는 진짜 말 안 합니다. 저희 어머니가 오죽하면은 네. 밖에서 제 칭찬을 많이 들리는데 네. 아. 집에서는 꼴보기 싫어. 아, 그래. 어머니가 밖에서 도대체 너 밖에서만 잘하면 뭐하냐. 아. 집에서 좀 진짜 잘해라. 맞아, 맞아, 맞아. 저도 그러잖아요. 제가 좀 약간 그 아들 중에는 좀 남의 집 아들 같은 스타일이거든요. 집에서는 과묵하고 서운해. 조용하고 밖에 이제 우리 현관문을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. 맞아 나. 아 예 잘 지내셨어요?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네. 밖에 나가서 나도 남의 엄마한테 제일 잘해. 맞아. 편해 뭔가. 진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화가 나서 방을 닦다가 걸레를 던지신 적. 진짜. 네. 비슷했을 거예요. 아 진짜 비슷하죠. 네, 네. 아 이게 뭔지 알겠어. 아 우리 이게 이경 씨한테 물어볼게요. 누나는 어떤 분이에요? 아 저희 누나는 옛날부터 시험을 보면 하나만 틀려도 집에 와서 반나절을 우는 사람입니다. 아 완벽. 전교 2등까지 제가 보는 거 기억나고요. 전교 1등을 못하고 좀 한이 서렸는지 네. 대학교를 경영인가 경제인가 경제과 들어가서 뭐야 말투 왜 저래? 4년을 울자학금 받아서 놀러갔다 해외여행 갔다 이야 이거다 야, 대단하다 이거다 스타 야 대단하다 4년 연속은 처음 봐 아, 얼마나 대단한 여자야 와 대단하다 야 지금 와 근데 그 하나 틀려서 반나절 울었어요? 아 그냥 성격이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도 이미 뭐 하나라도 틀리면 엄마 그럼 저쪽부터 이렇게 울고 애가 걸어오고 있었대요. 와, 어떻게 그래? 와. 완벽주의자. 완벽주의자. 하나 틀렸는데. 아, 근데 좋다, 멋있다. 와 대단하네. 그리고 사실은 누나도 좋지만 제가 매형이랑 더 친하거든요. 아, 아까 대기실에서도 매형이랑 있더라고. 그러니까 매형이랑은 오래됐어요. 누나가 대학교 붙고 스무 살 때 그 네. 놀러 갔다가 바닷가 놀러 갔다가 헌팅한 남녀끼리 그 결혼했어요. 아, 진짜? 어 흥미로워. 아 근데 진짜 좋다. 그렇게 8년 연애하고 애기 낳고 대박이다.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가족이네 가족 그러면. 아니, 거의 그러면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신 거네요? 그렇다고 하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매형도 네, 연구원이에요. 아 그래요? 진짜? 매형 공부 잘했어요. 얼마 전에 회사에서 뭐 대회 했는데 1등 했어요. 우와. 아, 무슨 대회 했는데요? 우와 머리 좋은 가족이다. 아, 예, 회사에서 그 e스포츠. 오! 게임대! 게임 하셨어요? 게임대! 진짜요? 어떤 게임 하셨어요? 아, 철권 했습니다. 오! 아, 철권 하셨어요? 쉐보레 사장님이 직접 상 줬어요? 아, 그래요? 미국이 날라와갖고. 아, 그래요? 자, 이제는 이번에는 또 우리. 다리 이거 좀 딱 해서 겸손하게 앉아 계세요. 역시 아빠는 아빠다. 아 내가 왜 그러냐면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니까 지금 다리를 봤는데 드림이가 뻗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 드림이 다리를 오므리는 게 나을까? 근데 하하가 다리를 아빠. 아빠는 다 똑같다. 아빠가 아빠. 그러니까 끝났어요 사실. 아 다리 피고 있어도 돼요. 괜찮아요. 다리 피고 있어도 돼요. 드림아 피고 있어도 돼요. 예 괜찮아요.